하나님 말씀 시0편 49편 16절부터 20절까지 교대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제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다 함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그 시편 40편은 그 처음서부터 쭉 읽어 보면은 어,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득 가진 자를 에, 너무 부러워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내용이 처음에 계속 반복돼요 에, 그래서 부귀영화 모든 걸 가진 사람도 결국은 그 마지막이 무덤이다. 어,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12절을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똑같죠? 이 12절하고 20절이 거의 똑같아요 네.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다 뭐예요? 장구치 못하다 계속 살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덤을 만나고 죽음을 만난다는 거죠 음. 그래서 14절 보면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이 사망이 그, 아니고 이건 그렇고 사망이 목자일 뿐 아니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며 그 거처조차 없어지겠다 굉장히 어렵게 써 있는데 어, 이것이 무덤을 얘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수월이라고 해요. 수월, 어, 그리고 지옥을 얘기할 때는 하데스라고 해요. 하데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덤이나 이런 것, 여기는 죽음이 이런 것들은 음부, 사망 이런 것들은 수월로 나와요. 수월, 그러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결국은 무덤이다. 그것이 49편에 계속 나와서 장례식 때이 49편을... 많이 읽는데 요 유대인들이 그 주제가 결국은 무덤이다. 아무리 잘 누리고 살아도 어, 결국은 무덤이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요. 음부가 바로 수월이에요.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 구속한다. 이렇게 무덤의 권세에서 무덤까지 인자와 무덤까지 인자, 즉 거긴자와 그다음에 그 수월의 권세, 그 무덤의 권세에서 꺼내줄 그런 자를 이렇게. 아, 우선은 대조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살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어, 특성상 우리는 장례식을 좀 많이 가고 어, 또 병원을 많이 가고 시한부 뭐 응, 중환자실을 꽤 많이 다녀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장례식도 참 많이 갔죠. 어, 뭐 최근에는 또 부모님 장례식도 다 기억이 나요. 결코 유쾌한, 아무리 천국 갔다 해도 유쾌한 기억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승리냐 패배냐가 잘안 느껴질 수 있어요. 청년일수록, 근데 사실은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면은, 아, 이게... 승리구나라는 걸 저는 사실은 거기서 깨달았어요. 돌아가시는 순간 아, 저분은 천국 가고 상급 받을 자라는 확신을 자기도 하고 남도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승리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만약에 패배를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영원한 패배 아니겠어요? 거기서 패배하면 영원한 패배,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 거기서 내가 볼땐 엄청난 일을 하거나 엄청난 부를 누리거나 명예를 얻진 않았지만, 아, 이것이 인생의 승리구나라는 걸 저는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진짜예요. 우리가 그두와이트 무디라고 디엘 무디라고 알고 있는 누구는 알죠. 그 최고의 전도자이고, 그죠. 그 사람의 아들 이름이 윌이에요. 윌. 근데 무디가 그 죽는 그 순간에 그 유명한 얘기가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 윌이 옆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얘기하는 것들을 들은 거예요. 아들아, 죽음이 이렇게 달콤한 것이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구나. 이것은 꿈이 아니라 아니다. 윌,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잠깐 의사가 받고 잠깐 깨어났을 때 그가...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문 앞까지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다.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이름을 다 얘기하다가 이제 딱 이제 다시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아 무엇으로도 는게 무엇으로도 더 이상 나를 붙잡아둘 수 없다. 나를 태워갈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도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예, 그 유명한 어, 이 간쟁이 들어 있어요. 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떤 분들은 막, 아, 막 음, 무서워갖고 막 떨면서 막 저주 막 저주스럽게 막 온몸이 딱딱해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승리자로 어, 들어가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가 이 세상에서도 물론 일어나, 일어나겠지만 일어나고 있지만 진정한 승리를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사람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제목이에요. 왜 가장 소중하냐? 왜 가장 귀중하냐를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소중하고, 왜 이렇게 귀중한 존재인지를 함께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에 존귀의 처 하나, 요 존귀는 사실은 본문상에서는 부자 부귀 영화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감동받기는... 왜 존귀한가? 음? 우리가 왜 존귀한가? 왜 소중한가?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지난 주에 우리가 했던 대로 우리 주님께서 큰 트럭이 올때 우리를 안고 우리의 모든 방패가 돼서 온 몸이 산산조각 나면서 우리를 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고통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분은 고통을 당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이렇게 요새 애들 말로 쉴드친다 그러나 그걸 완전히 감싸서 그가 고통, 그가 찔림, 그가 산산조각이 난 거죠. 누구를 품고 나를 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소중함이에요.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 몸은 다 망가져도 망가지고 안아서 살리는 사랑. 산산조각이 난그 피가 온 몸에서 피가 터져 나오면서 나를 안고 구원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대신하신 사랑 때문에 제가 저번 주 설교를 일곱 번을 들었어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기동 다 가끔 받을 때만 기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 십자가 사랑 속에 있는 어? 그 선물들이잖아요. 자질자리한 어?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 그분 생각만 한게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와준 거고 나는 또 믿게 된 거고 아 이거 이거 요새는 누가 날 사랑할고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잖아요. 그럼 하늘의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다운로드 되듯이 성령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의 차 하나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깨닫는 자, 사랑받은 자로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이게 느껴지고 그러면 아, 나는 너무나 소중하다 가끔은 세상과 사람이 나를 멸시하든지 약간 무시하는 듯이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서, 얼마큼 소중히 여겼냐?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 어떤 것을 결정할 때그 값을 매기잖아요. 그 값이 얼마나 비싼가에 따라서 그, 그 값에 따라서 그 차를 보더라도, 값이 너무나 이제 클때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게 그게 바로 나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있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십자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샀다는 거죠. 십자가 사랑으로 샀다는 거죠. 믿음과 영으로 좀 믿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얼마큼 소중한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지 모른다는 거는 그냥 막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좀 애들이 막 사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걸 알지 못하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심 이렇게 어, 가오사다가 3장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이렇게 둘다두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음. 에이, 얼만큼 소중한가 그 많이 얘기했겠다 이게 난 정말 괴로운 게이 말이 감동과 감정이 되기까지의 이이 사이가 이게 큰 거거든요 이게 이게 항상 괴로운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니까 저는 말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라고 우리는 많이 들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보다 또는 고통만큼 또는 고통보다 소중하게 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이런 찬이 많잖아요. 나유하여 십자가에 중앙 고통 받으사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흘리고 이럴 때그 안에 내가 같이 있었다고 좀 믿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울 사도가 한 번도 예수님을 아니 한 번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사도가 거기 없었지만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못 박혔는데 나에겐 고통이 없지만 그에겐 고통이 있었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없지만 고통받는 그분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분은 힘드셨겠구나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보다 큰 사랑으로 날 사랑했구나 내가 그 속에 있으므로 그 함께 십자가못 박힌 그못 박힌 이 폐인 자국만 생각해 보라는 얘기요 폐인 자국 피 흐르지 이거. 창. 어? 여기서 오르고 온통 피 산산 조각 날 만큼 날 사랑한 난 그런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람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애들 기르냐고 낳냐고 그 고생 고생했어요. 어? 고생한 만큼 더 소중하지 않아요? 어? 고생한 만큼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아이들도 그걸 느껴야 되겠죠. 아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낳는 고통과 기르는 고통이 나는 정말 그분들 때문이라도 나는 소중하구나. 그 생각을 갖는 애들은 잘 삐뚤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막, 그런 사랑을 모르고 막, 막 하는 애들은 그냥 막 굴리잖아요. 막 몸도 막 굴리고, 가서 막 싸움질하고, 막 사고 치고, 막, 어? 몸을 막 굴리고, 막 이런 것들도 역시 소중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우리가 소중하게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신분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 뽑혀갖고 대통령 이제 그 신분만 달라져도 막 경호원들 달라붙죠, 그죠 경호가 달라지잖아요. 신분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거. 네 집자식이야 할 때. 저네집 자식이냐 할때 하나님의 집 자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지가 않아요 왜? 누가 보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신분은 있지만 그만큼 욕을 먹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막히는 거죠 대통령 아들이라도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내가 어떻게 되었어? 뭐가 됐어요? 소중한 자. 소중한 자. 또 뭐가 됐어요?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셔서 이 저를 믿은 영생을 얻게 돼서 이제 무덤까지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영생이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니까 목표가 달라지면 목표가 저쪽에다 있 이걸 던질래다가 목표이리로 가면 방향이 바뀌어지겠죠. 여러분 목표가 정말로 바뀌었다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골은 저기 있는데 여기다가 공을 던지고 있다면 이것은 이상한 농구 선수잖아요. 그죠? 골이 저기 있으면 거기다가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골은 저기 있는데 이쪽에 놓고 있다면 이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죠. 내가 이제 소중한 존재가 되는데 어느 소중한 영생을 사는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 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 아멘입니까? <laughs> 도대체 요새는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교회 다녀요. 가서 언젠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영성,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기도한 사람들 얘기가 교회 안에서 지금 10분의 1 정도 구원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찾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자가 없다 좁고 길이 협착하다 또한 지옥 파티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파티에 들어갈 휘 옷을 선한 행실 휘 옷을 또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소중한 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세상이나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뭐 다른 걸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또는 음 이상하게 뭐 물질적인 것이나 학력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교하고 음,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그런 것이 있어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정말 소중한 자가 됐다면 그런 거에 크게 상처 안 받아. 아멘? 왜냐면 네가 하버드 서울 대학 다 좋아요. 그러나 제일 소중한 것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되게끔 하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냐는 얘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십자가 사랑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자부심이라고 나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의 자부심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소중한 자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소중하죠, 그죠? 나를 소중히 여겨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하다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되었나? 소중하다, 귀중하다 비슷하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귀중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소중하지만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것은 귀중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제자들 보면서 이렇게 너에게 평강 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곧바로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이제 내 일을 너희에게 맡기노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집안에 큰 회사 그 회장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 너무나 소중하죠. 근데 그 아들이 그 소중한 아들이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 귀중하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샀으니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데 이제 이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뭘 맡겼어요? 우리를 대리자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차 값이 비싼 그 차가 있다 생각해 봐요. 소중하죠? 근데 그 소중한 차가 달리지 못한다면 귀중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소중한 차가 달리는 것과 역할까지 한다면 너무나 귀중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귀중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내가 성탄 캐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메시지 하나를 줬어요. 뭐냐하면 파트너십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설계를 하셔갖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구원을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켰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완벽하게 설계를 하셨고. 그 설계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게 패스하면서 볼을 패스하면서 우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 한다고 하는 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성령과 우리가 하나 돼서 고를 넣게 되는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그 파트너십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전도가 부담이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설계, 완전한 구원, 완전한 전달을 하는데 내가 그 최종의 보를 같이 느끼게 되는 아멘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특권이 되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여기 한명 도왔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십이 된다는 거, 여러분. 굉장한 회사, 여기 뭐 영주사님도 회사하고 있지만, 어떤 회사도 퀄리티가 아니고, 아니 어떤, 그 어떤 대기업의 회사, 뭐 뭐가 있을까? 뭐 구글이나 뭐 더큰 거, IBM? 뭐,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어떤 회사에.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거기에 뭐 여덟 번째 내려가면 회장하고 만날 수 있다면서 굉장히 이 프라이드를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여덟, 여덟 계단 올라가면 그 사람하고 만난대 어. 그 자부심이 그 회사 다니는 사람 그 자부심이 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사도바울이 자기의 모든 걸다 내려놓고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지요. 이런 설교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유 요새 뭐 저런 얘를 하나? 어? 기도에서 복 받은 얘기 해야지. 기도에서 복 받은 얘기를 나만큼 하는 사람이 몇 명에 있어. 맨날 돋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소중하고? 내가 왜 귀중한지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는 나의 파트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날 파트너로 인정하셨다니까요. 그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고 내가 얼마큼 배웠고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얘기 너무나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우리 어머니가 이 조금 젊었을 때 동네 야쿠르트 아줌마가 세대 교회 좀 가봐 이래고 우리 집안 전체가 이렇게 잘 믿게 된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쿠르트 아줌마 보면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누가 믿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과 또 응? 작은 전도의 어떤 물품과 정성 사랑으로 천하보다 귀한 어떤 집 어떤 집안 자체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임무기 때문에 아멘? 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삼위의 하나님과 영혼을 결정하는 파트너다 맞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한 팀이 돼서 어떤 한 영혼의 영혼의 영원을 결정하는 내 도움을 주는 <laughs> 엄청난 역할이 나에게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응? 아 그 영화에 저번에 그런 되게 재밌는 영화 하나 있어서 한두번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마약 범죄단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잠입을 해갖고 신분을 이제 통닭 닭장사를 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와 이게 이 박봉에 시달리던 형사들이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라. 양념 하나를 잘 만들었고 막 장사가 잘 되니까 막 오랜만에 맛보는 어떤 그런 돈맛을 보니까 신분을 잊어먹은 거야 신분을 막 어디서는 파슬고 막 양파 달고 막 돈이 이렇게 벌리니까 막 야, 어? 나중에는 자기가 형산지 어? 내가 장사꾼인 일을 잊어먹었어라고 다들 막 신분을 망가가고 있을 때 이제 하던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공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뭐든지 커야 돼 집도 크고 차도 커야 되고 교회도 커야 되고 무조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를 지금 몇십년 외치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생각보다는 잘 되는 생각 외에는. 한5% 남아있나 봐. 이거 사실 하나님이 좀 바꾸고 싶지 않을까요? 어? 옛날에는 잘된 것도 내려놓고 못 되면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옛날에 성대 선배 중에 한 명이 정말 잘 생기고 사업가 부자, 사장 아들이야. 기타도 우리는 5만 원짜리썼었는데그 당시에 막 30만 원, 50만 원 짜던 한명 있었어요. 공부도 꽤 잘했어. 근데 갑자기 자비호인가 그 선교단 첫배 타고 떠나는 거 보면서 내가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 더 귀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내 앞에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 내 주위에는요.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전도자 몇 명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색깔을 잊지 않기 위해서 더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예. 다들 나 성공하는 거, 존귀에 어? 처하는 것만, 부귀영화에 우리 마치 목표가 무덤까지가 끝인 것 같은 멸망하는 짐승, 그거하고 똑같아. 짐승이 짐승이 어디까지가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 그 짐승은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누리고. 그것이 짐승 무덤이까지니까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받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됐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물론 이 본문의 해석하고는 약간 영해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존귀한 게 맞아요. 십자가 사랑으로 존귀하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어떻게 소중해 가장 소중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통닭 장사가 된 형사들처럼 하나님 주신데 임무는 어디 갔노? 예수님이 그 돈에 대해서 한몇번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부자예요. 또 하나는 불의한 청직이에요. 다 기억나죠? 그두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도 미래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미래를 준비했죠? 창고를 더 크게 해갖고 그냥 왕창 이빨, 이빨 이빨 다 꽉꽉 채워갖고 나 오래오래 편히 산다. 이거 미래 준비 맞죠? 노후 준비잖아. 결국 그지 준비 미래 준비예요. 또불리한 정지기도 이제 짤리게 생겼으니까 막야막 막 이렇게 어 탕감해졌잖아요. 이것도 자기 미래 준비죠. 이 사람들 다 미래 준비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크게 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두 명의 또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미래를 준비했지만 둘다 자기 몸에만 준비했어요. 하나는 노후 준비. 하나는 나잘린 다음에 준비. 전부 다 무덤 앞에까지만 준비한 거예요. 준비. 몸만 준비한 거지 몸만. 조금 제가 이렇게 좀 다르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음이 있는 자는 준비한다. 예. 다음이 정말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는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는가. 그두 번째. 그 구원의 전달자로서 나는 상급을 향해서 이제 몇년 남지 않은 어? 몇십 년 남지 않은. 하나님은 내가, 내가 옛날에 나 그거 했죠. 꿈에 1초에 10년씩 지나가는 걸해 줬는데 지금 그 1초가 지나갔는데 그렇게 돼 버렸어요. 벌써. 그거 1년 더 지나가서. 마흔 네살때 하나님께서 40년 지나가는 걸 4초에 지나가는 걸 보여 주셨거든. 예? 54 자, 64, 74. 팍팍 팍팍 이런 하나님 살아 계시고 우리가 다음이 있는자는 우리가 무덤까지가 아닌 우주는 그죠? 천성까지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다음이 있는 자는 준비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음이 없는 자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확실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대학을 가기를 포기한 애들은 내가 몇번 얘기했지만 준비 안 해요 왜? 그 손해야 안갈 건데 나는 내가 왜 공부를 하냐고 놀고 놀고 먹고 놀아야지 끝나고 또 놀아야지 또 자야지 준비 안 해요 우리 반에 세 명이 있었어요 그세 명은 절대로 공부에 관한 건 준비, 대학에 관한 건 준비 안 했어요 맞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말년쯤 되면요. 나가서 뭔가 다음이 있는 사람들 있죠. 다음이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더라고. 뭐, 토익 준비, 뭐 자기 전공 준비, 어, 다음이 없는 애들은 끝까지 말썽 피우고 끝까지 사람들 괴롭히다 가던데. 다음이 없는 애들은 왜? 다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잘해야 되니까 막 해요. 여러분, 결혼하는 자, 신부나 신랑은 그 결혼식을 위하여, 어저께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그 결혼식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쁜 몸을 준비하고, 깨끗한 몸을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 파티잖아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마치 없는 것 같아서 이상해요. 그럼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닙니까? 이민 가는 자는 화폐를 그 나라 돈으로 바꿔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그 행한 일이 따라간다. 따라간 따라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김혜자 아이고. 그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그어요그 그, 어린이들 위해서 굉장히 그, 그 노력하고 그 선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배우로서 유명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내 얼굴 팔아서 얘들 돕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배우 중에도 예쁘고 건강하고 막 젊고 막 인기 많은데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허무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유명해지게 하신 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김혜자 원사, 어? 월드 비전인가 하여튼 이지성 작가도 내가 유튜브 보니까 돈 벌고 이거 쓴 걸로 그냥 해외에 선교하고 학교를 몇십 개를 지으면서 이렇게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농담 같은 거 한번 지어봤어요. 다음이 없는 자는 네이버 하지 않는다. 어차피 천국의 상급들은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하는 거두 가지로 천국의 상급은 결정되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그 다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네이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나누고. 그죠? 자기 재능을 쓰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뭐 하다 왔느냐 했을 때 어떤 위대한 설교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현대 사회는 놀고 먹고 쉬기만 하니까 정말 잘 벌고 놀아갖고 노후가 막 그냥 해변에서 조개만 줍다 온 사람한테 너 그동안 뭐 하고 왔냐 그랬더니 컬렉팅 쉘즈 하다 왔습니다. 그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정말 현대인들이 다 원하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부귀영화 누리다가 해변에서 조개를 많이 줍고 왔다. 컬렉팅 쉘즈 하도 왔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보고가 아닌가. 만약 우리에게 다음이 있다면 마태복음 25장에 어? 악하고 게으른 종 비유가 생각이 나겠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안다면, 사실은 거룩을 많이 추구할 수 있고, 또 굉장한 가치가 내 안에, 십자가 때문에 오는 하나님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그 피로 구원받다는 값으로 산 것이 된그 감격이 있길 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 패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패스의 마지막 부분에 날 세우셨다는 것, 그것이 정말 믿어져서 매일매일 그냥그냥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십자가 때문에, 또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귀중한 자가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런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평강이 있어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그렇게 못 되니까 기도해라. 하늘의 능력이 너에게 오면 이제 깨달아지리라.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이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무덤까지의 목표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에 합당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성령으로 깨달아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